송전선 표시선 개점 방식, 파일롯 와이어 개점 방식, 반송 개점 방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일럿 와이어 개점 방식. 두 번째, 반송 개점 방식. 표시선, 이 파일럿 와이어 개점 방식을 표시선 개점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특징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됩니다. 송수 양단을 시 한차 없이 고속 차단한다. 송수 양단을 시 한차 없이 고속 차단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종류에는 전류 전류순환 방식, 그 다음 전압방향 방식, 방향비교 방식, 파일럿 와이어 표시선 개점 방식에는 전류순환 방식, 전압방향 방식, 방향 비교 방식이 있고, 반송 개점 방식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그 다음 전송 차단 방식. 자, 표시선 개점 방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표시선 개점 방식, 와이어 파일럿 와이어 개점 방식. 전선에 불이 들어와서 표시를 해주는 방식이 표시선 개점 방식. 송수 양단을 시한차 없이 고속 차단한다. 전류순환 방식, 전압 방향 방식, 방향 비교 방식이 있고, 반송 개점 방식에는 위상 비교, 방향 비교, 전송 차단 방식. 이 세 가지가 표시선 개점 방식. 지난번에 내가 표를 만들어준 방사선로 하고 환상선로의 단락 개점 방식하고 같이 기억해 나가 외우세요. 지난번에 해줬는 거 보세요. 방사선로, 환상선로. 방사선로는 두 가지입니다. 방향 단락, 일반적으로 DZ입니다. 플러스 과전류 계정기. OC방. 그래서 DZ와 OC를 조합했는 거. 환상선로는 방향 거리 계정기. 요거는 방향 단락이고, 요거는 방향 거리 계정기입니다.
요거는 방향 거리 계정기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 키우가 잘못됐네요. 얘가 S고 얘가 Z입니다. DZ. 자, 나뭇가지가 벗어나듯이 선로가 간단한 방사선로는 두 가지입니다. 방향 단락 계정기 DS와 과전류 계정기로 조합하여 보호를 하고, 환상선로는 방향 거리 계정기 DZ만 있으면 됩니다.